너 만드는 거 뭐예요? 짬뽕? 짬뽕. 짬뽕. 짬뽕 만들 때 뭐 들어가요? 짬뽕 들어갈 때 양배추, 네. 그다음에 브로콜리, 양파, 그다음에 마늘, 생강, 그다음에 새우, 오징어, 이런 거 넣어서 만든 거예요.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어야 돼. 그 고추장도 넣어야 돼요. 고추장은 안 넣어요. 안 넣어요? 그러면 이 색깔이 어떻게 나와? 빨간색. 이거 원래 중국 음식이잖아요. 중국 음식이 아니고 조금 한국 와서 좀 다르게 한 거죠. 아 그래요? 중국 음식이 아니고. 그 스리랑카에서는 이거 만들면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재료 들어가면. 재료가 좀 다른데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 맛있게 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. 조금 재료가 달라요. 아 없으니까 이런 거. 근데 이거는 엄청 매웠잖아요. 조금 매워요. 근데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잘 먹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양파 사람들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 매우니까. 가다가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물 넣는 거예요. 매운 거 좋아해요? 나는 매운 거 애들 넣는 거야. 애들 넣는 새우만 먹는 거야. 애들이랑 새우만 주면 되잖아. 그 새우랑 오징어랑 스리랑카 거 맛있어요? 한국 거 맛있어요? 맛있는 게? 예. 새우는 어차피 비슷할 것 같고, 이 오징어는 내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제가 이거 안 먹어봤어요. 이거 지금 오징어를. 안 먹어봤기 때문에 먹어봐야 내가 알 것 같아요. 이게 새우하고 오징어를 더 넣고 싶었는데 그릇이 작아가지고 안 넣었어요. 만약에 이거 만들어서 맛이 괜찮으면 내일도 남는 거 먹고 만들어요. 맛 없으면 된장찌개 끓여 먹었는데. 그거. 조금 더 넣고, 고춧가루. 조금만 더 넣고. 채요? 이게. 이게 물 넣어야 되네? 예. 물 넣어야 돼. 물 넣고 좀 끓여줘야 돼. 세게.